갈라져 나간 동지들에게 이 글을 씁니다. 허성정, 아 고구려의 저자. 갈라져 나간 동지들에게 이 글을 씁니다. 소위 허경영 신인님을 안티하는 동지들에게 저 허성정은 진심을 다해서 솔직한 심정으로 이 글을 씁니다. 동지들에게 미리 양해 말씀 올릴 것은 제가 허경영 신인님을 보는 시각과 여러분들이 보는 시각이 너무나 다르기 때문에 허경영 신인님에 대한 호칭을 예전 우리가 부르던 대로 그냥 편안하게 총재님이라 부르면서 이 글을 시작합시다. 지금 시각은 오후 9시입니다. 저 허성정은 목욕탕에서 방금 99배를 마치고 나왔습니다. 달목욕을 끊어놓고 매일 99배를 하는 것은 저희 중요 일과입니다. 99배는 저에게 은총의 시간입니다. 허경영 총재님과 만날 수 있는 더 없는 영광의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바로 지금 목욕탕에서 가게에 도착하자마자 2022년 12월 22일짜리 블루유 한 병을 꺼내어 벌컥벌컥 들이마시면서 이 글을 씁니다. 목욕탕을 갔다 왔더니 목이 컬컬하네요. 오늘 이 블루유는 두 병째 마시는 중입니다. 정말 구수하고 시원하네요. 제가 마시고 있는 이 블루유는 2022년 12월 22일 경남 함안에서 마트를 하고 있는 제 친구에게서 구입했습니다. 서울우유 100박스 1200병을 병당 3550원에 구입하여 426만원을 주었습니다. 알고 보니 대량 구매치고는 너무 비싸게 구매했더군요. 1200병은 트럭으로 한 차가 되더군요. 동네 사람들이 삼삼오오 몰려와서 왜 우유를 이렇게 한 트럭씩이나 사재느냐고 하면서 질문을 하기에 이런저런 대답을 했더니 정신병원에 가봐야 된다면서 면박을 주더군요. 만 1년이 지나간 지금에는 여러 사람들이 와서 블루유를 얻어가기도 하고 문의하기도 합니다. 현재까지 이 블루유를 통해 제가 주변에 병을 고쳐준 사람은 부지기수로 많습니다. 그중 가장 대표적인 사람은 강현정이라는 제 여자친구입니다. 이 여자친구는 췌장암이 말기였는데 어느 날 제 사무실에 32kg의 체중으로 나타났습니다. 뼈와 가죽만 남았더군요. 제가 보기에 죽음이 임박했다는 느낌이 들더군요. 그래서 제가 제안했습니다. 친구 너, 나 허성정을 믿고 허경영의 블루유를 한번 먹어볼래? 했지요. 그랬더니 대뜸 그 친구가 그렇게 해보겠다는 거예요. 저는 당장 블루유를 한 박스 둘러매고 그 친구 집으로 가서 죽기 살기로 허경영을 부르고 블루유를 먹을 것을 권했습니다. 착하고 순한 그 친구는 내 말을 믿고 허경영을 부르고 블루유를 먹어 지금은 완쾌 직전입니다. 체중이 32kg에서 45kg로 불어났고 췌장암 수치가 489에서 20까지 내려가 버렸으니 완치나 마찬가지가 되었지요. 32kg에서 45kg가 됐대. 그리고 췌장암 수치가 489에서 20까지 내려가 버렸어. 췌장암이 없어진 거야.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암 중에서 가장 고약한 암이 췌장암 아닙니까? 췌장암은 치사율이 90%가 넘는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제가 블루유를 몰랐을 때 창원시청에 다니는 제 친구 한 명도 췌장암으로 보낸 경험이 있습니다. 블루유를 통한 저의 체험은 워낙 많아서 다 설명을 할 수는 없겠네요. 저의 경우는 허성정의 블루유 체험기에서 16가지의 병이 치유되었던 사례가 인터넷에 올려져 있지요. 우리 집사람의 하지정 맥류가 없어진 사례도 있네요. 이제 블루유 얘기는 그만하겠습니다. 그래도 한 말씀 더 드릴 것은 작년 2023년 10월에 또 블루유 500개를 더 만들어 사무실에 갖다 놨습니다. 여러분이 짜증을 낼 것 같아서 블루유 얘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어제 여러분들이 쓴 고소장을 보았습니다. 모두 9개 항목으로 되어 있더군요. 내용을 읽어보니 고소장 첫머리에 피고소인 난에 허성정의 이름도 들어있어서 당연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 허성정은 늘상 허경영 총재님을 신이라고 믿고 있는 사람이니까요. 1. 허경영 총재님에 대한 저희 생각. 2018년 처음 총재님을 만나고 강의를 들었을 때 정말 뛰어난 정치인이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총재님이 참신한 것은 뛰어난 삼삼정책도 정책이었지만 무엇보다 다른 정치인들에 대한 비판을 하지 않는 것이 좋았습니다. 정치란 마키아벨리즘 성격이 강해서 흑색선전 마타도어 중상모략이 기본인데 허경영 총재님은 통 그런 것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총재님의 겸손한 처신이 정치인으로서의 전략적 쇼맨십일 것이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지나면서 알고 보니 총재님의 겸손한 행동은 쇼맨십이 아니고 위대한 진심이었습니다. 더 알고 보니 허경영 총재님이 신인이었습니다. 더 알고 보았더니 허경영 총재님이 재림 예수였습니다. 더 알고 보았더니 허경영 총재님은 삼위일체의 화신이었습니다. 더 알고 보았더니 허경영 총재님은 이 세상 모든 인류의 아버지였습니다. 아, 이제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제 총재님을 생각하면 자꾸 눈물이 납니다. 이 허경영 총재님에 대한 여러분들의 반역과 변절. 갈라져 나간 동지 여러분, 미안하지만 이 말씀부터 드려야 하겠습니다. 작년 여러분들이 거리로 나섰을 때 처음 명분은 하늘궁혁명이었습니다. 그런 여러분들이 이제는 변절하였고 반역자가 되었습니다.
그때 그 순수한 마음이 쿠데타로 변질되었습니다. 우리는 허경영 신인님을 보호하기 위해 하늘궁 참모들의 비리를 척결해야 한다. 허경영 신인님의 눈과 귀를 가리고 외부의 특정 세력과 연계한 도둑들을 잡아내어야 한다. 누구는 얼마를 뽑아먹고 누구는 얼마를 갈취하여 누구의 자식 사업 미천으로 숨겨놓았다. 여러분들의 구호는 이랬습니다. 그런데 이번 고소장에 드러난 여러분들의 목표는 하늘궁의 참모들을 고발하는 것이 아니라 허경영 총재님을 천하의 파렴치범으로 직접 고발하고 허경영 총재님을 하늘궁에서 몰아내는 계획으로 바뀌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된 일입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변절할 수 있습니까? 이것이 도대체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허경영 신인님을 결사보호하고 하늘궁을 혁명하기 위해 시작된 것이 여러분의 혁명 목표였는데 이것이 변질되어 주군인 허경영 총재님을 직접 고발하다니요. 이것은 배신이고 이것은 변절입니다. 이것은 천하에 있을 수 없는 쿠데타입니다. 여러분들의 쿠데타는 너무나 명분이 없는 엉터리입니다. 주군에게 총부리를 돌려대어 주군을 겁박하고 주군의 영토를 빼앗겠다니. 여러분들의 행위는 천하의 반역입니다. 3. 허경영 총재님에 대한 여러분들의 배신과 쿠데타. 지난 둘째 주 총재님의 강의에 의하면 어떤 괴한이 총재님이 백궁하늘로 가시는 밤 한시경에 하늘궁의 총재님 처소 창문을 뜯다가 비상벨이 움직이는 바람에 도망을 갔다고 합니다. 도대체 이럴 수가 있습니까? 이제는 쿠데타를 넘어 총재님의 목숨까지 노리는 천하의 살인청부업자가 여러분들이었습니까? 총재님은 작년 12월 여러분들이 썩은 불로유를 가지고 M방송사와 J방송사에 제보하여 본인과 하늘궁이 그렇게 큰 고통을 받았을 때도 방송사와 갈라져나간 안티 동지들을 용서하자는 취지의 강연을 한 바 있습니다. 이번 총재님의 처소 침입 사건을 통해서 보니 여러분들은 도대체 여러분들은 총재님을 사기꾼, 여성추행자, 마귀, 악마, 가짜 신인, 금전갈취자, 노동착취자, 우상화, 신격화, 희망고문자, 전생팔이, 성유린자, 거짓말장이로 규정했더군요. 세상에 존재하는 나쁜 말은 모두 다 써놨더군요. 남북한 국민 300만을 희생시킨 북한의 김일성보다도 600만의 유태인을 죽인 독일의 히틀러보다도 더 심한 악평을 해놨더군요. 고소장이 아니라 북한의 대남 욕설 시리즈와 같더군요. 정말 이럴 수가 있습니까? 사허경영의 진짜 불러유와 여러분들의 가짜 불러유. 여러분들은 지난번 M방송사와 J방송사에 여러분들이 제보한 A씨의 사망사건과 관련 국립과학수사연구소가 허경영의 불로유는 독극물이 아니다는 공식 판정을 아직도 독극물이라 주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허경영의 불로유가 독극물이 아니라는 국과수의 공식 주장을 뒤집는 주장이 명예훼손이라는 것을 모르시는 것입니까? 또한 여러분들이 방송사에 제보했던 썩은 우유가 사실은 여러분들이 만든 가짜 불로유였다는 것이 들통났습니다. 그런데도 반성은커녕 여러분들은 여전히 허경영의 진짜 불로유가 썩었다는 엉터리 주장을 고소장에서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명백한 명예훼손입니다. 여러분들은 허경영과 하늘궁에 대한 안티를 철회하는 대가로 3천억, 2천억, 1천억을 요구했다가 이제는 500억, 100억의 협상을 보자는 최악의 경거망동을 했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의 이중인격과 후안무치는 세상에 알려져 망신살을 뻗치고 있습니다. 오 하늘이여, 땅이여, 여러분들의 변질된 목표는 하늘궁의 탈취였습니다. 여러분이십니다. 여러분들의 순수성은 어디로 갔더란 말입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타락할 수 있습니까? 오 우리는 서로를 포기할 수 없습니다. 이번 엉터리 고소장을 보고 여러분 자신들도 놀라셨을 것입니다. 이번 고소장의 내용은 여러분 모두의 뜻이 분명 아닐 것입니다. 이번 고소장을 쓴 사람 개인적인 감정이 들어간 것을 여러분도 확인하셨을 것입니다. 이번 고소장을 쓴 사람에게 따져야 합니다. 왜 그렇게 심한 개인 감정적 고소장을 썼느냐고 말입니다. 갈라진 동지 여러분, 여러분들의 분노와 원망이 아무리 커도 우리는 서로를 포기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대한민국과 세계를 바꾸고자 하는 원대한 이상을 품었던 같은 동지였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는 서로의 의견 격차를 줄여야 합니다. 우리는 다음에 던지는 저의 질문을 보시고 함께 답을 찾아야 합니다. 총재님은 IQ가 430인데 왜 따놓은 당상인 서울대학교를 가지 않고 방송통신대학을 갔을까요? 총재님은 왜 기존 정당에 들어가서 국회의원이 되고 주변 세력을 끌어모아 당권을 획득하고 대통령이 될 수 있는 수월한 길을 왜 가지 않을까요? 총재님은 당신이 가진 신적 능력을 발휘해 재벌가 혹은 권력가의 불행이나 질병을 막아주고 출세길을 열어줘서 왜 그들의 도움을 받아 수월하게 세계 통일을 실현하지 않을까요? 총재님은 왜 가난하고 불쌍하고 가진 것 없고 불행한 삶을 사는 사람들의 코 묻은 돈으로 백궁도읍 천년왕국을 건설하려 하는 것일까요? 총재님은 당선 가능성도 없는 대통령에 왜 세 번씩이나 나와서 세상 사람들과 당원들에게 그렇게 욕을 먹어가며 1500억 원이라는 돈을 썼을까요? 총재님은 한 달에 1억 5천만 원이나 되는 큰 돈으로
세상 사람들이 알아주지도 않고 돈도 안 되는 무료급식을 왜 매일 매월 매년 수십 년 동안 하고 있을까요? 총재님은 세금을 한 푼도 안 내어도 되는 종교재단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왜 바보처럼 1년에 60억, 70억씩의 세금을 내고 있을까요? 총재님은 예쁜 여자, 늘씬한 여자, 돈 많은 여자들은 놔두고 왜 목욕도 못하는 1.5평짜리 단칸방에서 평생을 고달프고 골치 아픈 사람들만 만나며 살고 있을까요? 총재님의 넥타이와 와이셔츠에는 왜 늘상 쭈글쭈글 때가 묻어있고 어떤 때는 얼룩이 번지거나 이물질이 묻어있는 험한 옷을 입고 오로지 나라 걱정, 굶고 사는 사람들 걱정만 하며 살고 계실까요? 총재님은 왜 술, 담배, 커피, 콜라, 사이다 다섯 가지를 일체 드시지 않는 것은 물론이고 심지어 그토록 한이 되었던 찐빵이나 미역국도 드시지 않고 사시는 걸까요? 총재님은 밤에 백궁으로 가실 때 특유의 UFO를 타고 다니시는데 그 사진이 CCTV에 나왔습니다. 여러분들은 그것이 조작이라고 하는데 그 근거는 무엇입니까? 총재님은 왜 신인의 채통이나 나이나 권위를 생각하지 않고 아이들과 어울리고 청년들과 소통하고 나이 드신 할머니 할아버지들과 농담과 장난을 즐길까요? 동지 여러분, 보통 사람이 보통적 생각을 가진 사람이라면 허경영 총재님은 위에서 제가 말한 삶을 살지 않습니다. 이것만 보더라도 그분은 특수한 목적을 가지고 하늘에서 내려온 사명자가 틀림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육블러유는 세계통일자금이 되고 우리의 고생에 대한 보람을 완성시켜 줄 것입니다. 지금 시간이 자정인 12시를 지나고 있습니다. 저는 김치사업자로서 새벽 3시 10분에 일어나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시간까지 글을 쓰고 있으니 내일은 졸음운전을 조심해야겠군요. 아까 먹던 2022년 12월 22일자 블러유 한 병을 다 먹었습니다. 오늘은 두 병을 먹었군요. 오늘은 두 병을 먹었는데도 죽지 않는데요. 농담이 아닙니다. 오늘은 두 병을 먹어서 그런지 기력이 더 팔팔합니다. 앞에서도 말했지만 저희 블로유는 말기췌장암인 제 친구를 거의 완치시켰고 저의 질병 16가지도 고쳤습니다. 제 집사람 하지정 맥류도 고쳐버린 블로유입니다. 갈라진 동지 여러분, 블로유는 진실입니다. 여러분들은 우리와 갈라졌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만든 블로유는 완전할 수 없습니다. 부디 허경영 블로유에 대한 확신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허경영 블러유는 대한민국과 세계의 불을 우리 것으로 만들어줄 하늘의 선물입니다. 제가 쓴 블러유의 경제적 가치에 관한 글을 읽어보셨나요? 블러유의 로열티 수익으로 추산되는 금액은 1년에 35조 원입니다. 블러유 한 종목으로도 35조 원의 수익을 얻을 수 있으니 전 식품시장에서 얻어들일 수 있는 로열티 수익은 1년에 1000조 원 정도로 추산됩니다. 1년에 1000조 원이면 우리나라 1년 예산의 1.5배입니다. 허경영의 공약 1억과 150만 원은 총재님의 개인 블러유 로열티 수익으로 해결이 되겠군요. 결국 블러유로 인해 허경영 총재님은 전 세계의 돈을 끌어모아 세계 통일의 위협을 이루어낼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또한 우리 허경영 총재님 지지자들은 블러유 주식을 받아 모두 부자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 영광을 함께 누려야 할 허경영 총재님의 직계 상속자들입니다. 같이 가셔야 합니다. 우리는 떨어져서는 안 될 운명의 동지입니다. 부디 저의 말을 믿어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증권회사 출신입니다. 주식으로 한 시대를 풍미했던 경험을 가지고 말합니다. 지금 주식시장에서 에코프로빔이라는 주식은 1년에 50배가 올랐습니다. 허경영의 블루오션 주식은 블루오션 종목으로 우리의 미래를 결정적으로 지켜줄 종목입니다. 7축복 백궁명패 대천사에 대하여. 자, 시간이 없군요. 내일 김치 팔 준비를 해야 하니까요. 할 말은 많은데 대충 여기에서 줄여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도 한 가지는 더 해야겠군요. 축복 백궁명패 대천사 문제입니다. 그간 저는 축복과 백궁명패를 한 후 김치 사업이 불같이 일어났습니다. 대천사를 받은 후는 더욱 그렇습니다. 내친김에 제 집사람도 대천사를 받았습니다. 저는 기업 축복도 받았습니다. 저는 증권회사에 근무하다 한때 큰 돈을 벌었습니다. 그 후 다른 사업의 유혹에 넘어가서 알거지가 되었습니다. 그 후 마산호 시장에서 김치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김치 사업을 시작해서 모은 돈도 다단계의 유혹에 빠져 홀라당 다 날렸습니다. 아무튼 저는 허경영 총재님을 만나고 축복과 명패와 대천사를 통해 사업이 불같이 일어났습니다. 정말 알 수 없는 힘이 솟구치더군요. 저는 지금도 늘상 그 에너지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축복 백궁명패 대천사는 알 수 없는 신비한 힘이 나오는 에너지가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동지 여러분들은 이 엄청난 보물덩어리를 놔두고 총재님과 우리 곁을 모두 떠나갔으니 기가 찰 노릇입니다. 제가 볼 때 축복 백궁명패 대천사는 암흑물질과 암흑에너지의 효과입니다. 암흑물질과 암흑에너지라는 말은 현대의 물리학자들이 사용하는 과학용어입니다. 블러유와 축복과 백궁명패와 대천사의 요체는 암흑물질과 암흑에너지가 확실합니다.
이 지구상의 암흑물질과 암흑에너지의 신비를 알고 운용할 수 있는 사람은 허경영 총재님이 유일합니다. 팔서로의 화해와 용서에 대하여 허경영 총재님을 부정하는 여러분들이 안타깝습니다.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허경영 총재님은 2024년 1월 첫 주 강연에서 나에게 천년을 안티해도 그들이 돌아오고 누군가가 축복과 백궁명패를 해주면 그가 백궁천국으로 갈 수 있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허경영 총재님이 신인이 아니라면 저런 말을 할 수 있을까요? 과연 아버지답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총재님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서 비록 안티를 하고 있다 하더라도 극단적 행동은 피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편견을 버리고 총재님 강연을 다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중에 어떤 사람은 허경영 총재님에게 막대놓고 육두문자를 퍼붓는 사람이 있더군요. 육두문자가 뭔지 아시죠? 여러분들이 잘못되어도 이렇게 잘못돼서야 되겠습니까? 그것은 인간으로서는 있을 수 없는 폐륜이어 폐악입니다. 구하늘궁은 탈취되지 않습니다. 더빙에 속지 마십시오. 끝으로 말씀드립니다. 1억평의 제1하늘궁, 제2하늘궁, 제3하늘궁은 탈취되지 않습니다. 세상에 어떤 세력이 음모를 꾸며도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이곳은 신의 뜻이 응축되어 있는 백궁하늘의 지구본부이기 때문입니다. 괜한 선동자들의 음모에 더 이상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덧붙여서 더빙 방송에 대해 말씀드립니다. 지금 총재님의 음성으로 여자 문제가 어쩌고 저쩌고 하는 것에 여러분들이 많이 속는데요. 절대로 속아서는 안 됩니다. 현대는 더빙 기술이 워낙 발달해 있기 때문에 가짜를 진짜로 완전히 둔갑시킬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노무현 대통령이 돌아가셨지만 노무현 대통령의 음성으로 영어 연설을 하는 더빙을 하면 기가 막힌 노무현판 영어 연설이 됩니다. 허경영 총재님의 음성을 가지고 여자 문제와 관련해서 장난을 치는 천벌받을 못된 자들에게 속지 마실 것을 거듭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인사드립니다. 저는 허경영 총재님의 2024년 새해 첫 주 강의에 감동을 받았습니다. 안티라도 돌아오면 언제든지 한 식구가 된다는 말씀 때문입니다. 우리는 다시 한 식구가 되어야 합니다. 부디 다시 돌아와 하늘궁에서 다시 만날 것을 기원드립니다. 2024년 1월 19일 새벽 2시 20분에 모든 동지들의 화합을 위하여 허성정 씀.